Hi everyone, 반갑습니다. 예, 토익 보케버리 시즌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저는 토비토익 강사 윤은석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즌 2에서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 볼 단어는요, 최근 토익에 기출되었던 단어 중에서 정답 어휘로 나왔던 중요 어휘들을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예, 꼭 아셔야 되겠죠? 예, 끝까지 집중하시고 좀 화이팅 해봅시다. 예, 바로 들어갈게요. 네. 자, 첫 번째 단어는요, advisable이라고 되어 있죠. 자, advisable은 바람직한, 합당한, 권할만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명사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advice, 충고이고요. 동사형은 advise, 충고하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advice에서 파생된 그렇죠? 단어인데 able라는 단어가요. 뭐뭐 할 만한, 뭐뭐 할 수 있는 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 꼴이에요. 그러니까 충고할 만한, 충고할 수 있는, 권할 만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바람직한, 권할 만한 이렇게 뜻이 되는 거죠. 자, 밑에 보니까 뭐가 하나 더 있어요? 형용사가 하나 더 있네요. advisory,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문의, 충고의, 그냥 충고라는 단어를 형용사화한 것이다. 충고라는 단어를 형용사화한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 두 단어를 조금 구별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advisable은요, 특히 이거를 우리가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생각해서 보니까 충고할 만하다, 뭐 이렇게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는요, 가주어 it과 진주어 to 사이에 많이 위치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가주어 it과 진주어 to 사이 요 자리에 많이 위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가 들어간다. 자, 그렇다면 요 형용사가 나왔으면 지금 뭐가 없어요? 동사가 없는 형태죠. 자, 형용사를 서술어화하는 것이 무슨 동사? 비동사잖아요. 그죠? 자, it is, to 사이에 위치하는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다. 자, 이 형태가 좀 중요하니까요.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advisable, 바람직한 말고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저 이성적 판단을 하는 형용사. 여러분, necessary라고 알죠? 뭐예요? 필수적인, 필요한이라는 뜻이죠. 뭐도 있어요? essential. 그죠? 또 뭐 있을까요? important. 중요한. 그죠? possible. 요런 단어가 it is to 사이에 많이 위치합니다. 그러면 it은 가주어, to가 진짜 주어가 되시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한번 예문을 조금 볼게요. 여기 있죠? 제일 아래. It is advisable to update IT equipment regularly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바람직해. 뭐가? to 이하가 업데이트하는 것이 IT equipment를 정기적으로 IT 그 장비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죠. 분명히 to가 주어로 쓰였어요. 그죠? 자, 여기 2012년 4월 기출 변형 표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한번 볼게요. It would be blank to take this opinion. 자, 블랭크하다, 뭐가 to 이하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의견을 취하는 것이 블랭크하다. 자, 가주어, 진주어의 형태인데 여기 be 원형이 온 이유는 would가 무슨 동사? 조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it is나 it would be나 똑같은 거예요. 자, A 보니까 advisory 이건 뭐예요? 자문의, 충고의란 뜻이고 advisable 권할 만한, 바람직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it is to 뭐가 생각나요?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 누가 올리겠어요? advisable. advisable. 자, 이것이 advisory, advisable 둘 다 비동사 뒤에 형용사로 들어갈 수 있는데 it is to를 알고 있으셨어야만 여기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었었겠죠. 네. 자, 여기 비교 한번 볼까요? 자, 빈출 수거해 보니까 be advisable to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온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it is advisable to 이런 표현이고요. 자, advisory committee. Advisory Committee, 자문위원회, 고문단 이런 표현도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둡시다. 예, 다음 단어 가볼게요. 자, From A through B, From A through B. 자, A에서 B까지라는 뜻이에요. 자, From A through B 말고 우리 A에서 B까지라는 단어, 더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있죠? 더 유명한 단어인데, 자, From A to B라는 수거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약간의 둘은 차이가 있어요. 둘 다 A에서 B까지라는 뜻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through는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뚫고 지나가는 느낌이 강하죠. through는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A에서 시작하되 B까지 가는데 전 모든 과정을 거쳐간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고, From A to B는 B의 결과로 간다. B의 결과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From elementary school through middle school. 어디에서 시작해서? 초등학교에서 시작해서 middle school. 어디로? 네, 중학교 때까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모두 거쳐가는, 과정을 강조해주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from Monday through Friday. 자, from Monday through Friday. 월요일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월요일에서 금요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월, 화, 수, 목, 금 다 거쳐간다는 표현을 할 때 from A through B 이런 형태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볼까요? 한번 우리 forward 여기 한번 볼게요. 자, forward message from the research group in Tokyo directly to Mr. Sanders' office. 보내라. 자, forward 알고 있어야 되겠죠? 동사형인데 보내다라는 동사형이에요. 자, 토익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고요. 자, 메시지를 보내라. 어디에서? research group에서 연구 기관에서 어디로? Mr. Sanders의 office로. 자, 여기 to는 뭐예요? 과정이 아니라 Mr. Sanders의 오피스의 목표 지점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from A to B 이렇게 쓰여지는 거고요. 자, 요거 볼까요? 여기 요로 요 표현 중간에 from A through B to C 라고 하면 뭐 어떻게 돼요? A에서 시작해서 B의 과정을 거쳐 C의 결과까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A에서 시작해서 B를 지나 C까지 이런 표현. 자, 밑에 예문을 조금 볼게요. Draw the line from A through B to C. 자, A에서부터 B를 거쳐 C로 draw the line. 선을 그리세요. 이런 표현이죠. 그렇죠? 4월 기출된 걸 한번 볼까요? 여기. 자, 4월 기출된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from SEP, blank가 있었고요. The end of this year. 자, 어디로 시작해서? 9월에서부터 올해 말까지. through를 넣는 우리 전치사 어휘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from A through B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 단어 가볼게요. 자, just and only. 여러분, just하고 only는 둘 다 강조 부사인데 좀 비슷한 점이 많죠. 자, just 보니까 단지, 바로, 꼭 뭐 이렇게 되어 있고 only도 뭐라 그래요? 오직, 다만. 자, 말하자면 단지 너야, 바로 너, 꼭 너, 정말로 너 이런 뜻이고 only는요, 오직 너, 다만 너뿐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옆에 보니까 just는 한정의 의미다라고 나와 있고 only는 유일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아직까지 좀 여기까지 잘 모르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만약에 you를 붙일 때 only you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팝송에도 나와 있죠? 오직 너만을, 너만을 사랑해, 유일하게 너만을 이런 얘기고요. just you 하면 그래, 딱 너야. 네가 바로 맞아. 네가 적격이야. 이런 형태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only는 유일성, 단 한 사람, 단 하나라는 강조하는 거고 just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너다. 딱 그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또 뚜렷한 차이점이 있는데 just는요, 전치 수식 부사라는 거예요. 전치 수식 부사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앞에 위치해서 뒤에 단어를 수식해 준다는 얘기예요. only는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치 후치가 모두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앞에서 뒤를 수식해도 되고 뒤에서 앞을 수식해도 된다. 그러니까 just cash 하면 cash만 이렇게 되는데 only cash, cash only라고 하면 자, 앞에서 뒤에서 다 수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for, designated port, blank가 있죠? 자, designated는 지정된 port라는 건데 지정된 단자라는 얘기예요. 단지 지정된 단자에서만이라고 할 때 여기 누구 자리? 후치 수식할 수 있는 거. 누구? only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be only가 돼요. 자, just는 무슨 수식? 전치 수식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고요. 자, 밑에 예문을 좀 볼게요. The car park is for staff only. Car park, 주차장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단지 누구? Staff를 위한 것이다. Staff only. 그죠? 유일하게 Staff를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고 It wasn't just ordinary day. 자, 그것은 평범한 날이었어. 더도 덜도 아니고 딱 평범한 날이었어. 이렇게 말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only와 just 차이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밑에 좀 예문을 볼게요. I have just heard news. 나 방금 전에 그 뉴스를 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 just를 조금 유의해서 봐주세요. 이게 최근 기출되었던 부사 어휘였어요. 여러분, have plus pp를 우리가 시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현재 완료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현재 완료는 우리가 왜 씁니까? 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기본 시제, 현재, 과거, 미래 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시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현재 우리 기본 시제는요, 현재는 현재만,
과거는 과거만, 미래는 미래만. 네, 이야기할 수 있고 앞뒤 시제의 연관성을 절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청주에 뭐 3년 동안 나는 살았다라고 이야기 표현했을 때 3년 동안이면 과거에서 시작해서 현재까지 연결이 되죠. 그러면 이 표현은요, 과거 시제로도 표현을 못하고 현재 시제로도 표현을 못해요. 이런 기간적인 의미, 기간적인 의미를 가질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현재 완료다. 이렇게 돼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자, 부사 중에서 이렇게 현재 완료와 쓸 수 있는 부사와 그냥 과거 시제, 시점에 쓸 수 있는 부사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just가요. just와 우리가 just 여기다 써볼게요. 자, just하고 just now를 조금 비교를 하자면 이 just는요, recently의 뜻이에요. 자, lately, recently, lately. 그죠? 자, just now는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a short time ago. 자, 이 just하고 just now는 한국말로 비교가 안 됩니다. 한국말에 없는 표현이에요. 영어로 이야기하는 게 더 편한데, 자, ago의 뜻을 조금 알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 ago는 전이라는 뜻인데요. ago는 현재를 반드시 기준으로 그 전, 떨어진 과거 시점만을 이야기 주는 게 ago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시점의 한때, 과거의 시점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현재하고 연관성이 없죠. 그러니까 이 a short time ago는 just now. 과거 시점에 쓰는 동사 부사고요. 과거에. recently는 뭐예요, 여러분? 최근에라는 건 과거부터 현재까지 짧지만 이런 기간적인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just는 또 어디에 어울려요? 완료 시제에 어울린다. 기간적인 의미를 갖는 완료 시제.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just를 넣는 그 부사 어휘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자, 밑에 이제 기출 표현을 먼저 볼게요. 자, have blank가 나와 있네요. 여기 blank. 예, blank가 좀 좁네요. 그죠? have amended the rule. 자, 뭐를 수정했대요? rule을 수정했어요. so 그래서 자, 뭐요? the complaint for the matter will be diminished. 그 문제에 대한 complaint 불평이 뭐 할 거다? 예, 줄어들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자, have a PP 현재 완료와 어울리는 부사를 찾아라. 요건데 지금 be는 이야기했죠? be는 쓸 수가 없다. 요거는 과거 시제에 어울리는 거고 자, yes라는 아이는 또 우리 현재 완료에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아직이라는 뜻과 벌써라는 뜻이 있는데 자, yes는요 우리가 긍정문에 쓰지 않고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씁니다, 여러분. 자, 그럼 부정문엔 누구하고 호응이 될까요? 아직 벌써. 그렇죠? 자, 아직 못했어. 그래서 이 아직은 부정해. 벌써는 어디에? 벌써 했니? 하고 의문에 써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yes은 긍정문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또 이 blank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봐주는 거고 이 still은요. 우리가 부정으로 쓸 때 얘도 완료에 쓸 수 있어요. 근데 긍정으로 봤을 때 have 여전히 뭐죠? 그 규칙을, 룰을 변경했다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still도 되지 않고요. 저 여기 원래 D라고 표현이 됐어야 되는데, 그죠? 자, A, B, C, D예요. 그래서 정답은 A를 넣는 문제가 우리 이번 4월 달에 기출이 되었던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just와 only 강조부사. 그죠? 그 다음에 전치 수식부사는 누구? just. 후치 전치 다 되는 거? only.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단어 가볼게요. 자, even as. 여러분, even as. 이게 자주 쓰는 표현의 접속사는 아닌데요. 이번에 그 문제에 그 토익에 출제되었던 접속사예요. 여러분, even은요, 부사입니다. 근데 이 as는 뭐예요? as는 우리 때를 가리키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부사와 접속사가 만나서 어떤 접속사를 이루는 건데 이 접속사는 뒤에 뭘 써줘요? 뒤에 주어, 동사를 써줘야 되겠죠. 그죠? 이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 문장이 와야 된다.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자, 뜻을 한번 볼까요? 뭐뭐 하는 바로 그때에, 뭐뭐일 때조차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게 even. 그래서 그때, 그때일조차도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even so하고 조금 구별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어에서는 as하고 so를 좀 이렇게 서로 바꿔서 쓰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 even so하고 even as가 바꿨을 거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so는요, 품사가 뭐예요? 부사예요, 부사. 그러면 even 부사와 부사가 만나는데 접속사를 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even so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올 수 없다. 이거는 부사예요. 그렇기는 하나라는 부사라는 표현 알아두시고요. even as, 이거는 주어 동사가 오는 접속사라는 거. 바로 그때, 이렇게 때를 강조해주는 접속사다.
자, 그 다음에 rather than. 자, rather than 선생님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rather than에 대해서 대략은 알고 있어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죠. 그죠? 이것은 보다 오히려, 뭐뭐보다 오히려 차라리 이런 뜻인데 얘는 등이 접속사다 또는 전치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자, 등이 접속사를 좀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 등이 접속사 제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게 뭐예요? And, but, or. 자, 요게 등이 접속사예요. 등이 접속사의 굉장히 중요한 성격인데 그게 뭐냐면 중복되는 것을 하나로 빼준다. 예를 들면 I like apples and pears. 자, 이건 뭐예요? 나는 사과하고 배를 좋아하는데 I like apples and I like pears.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I like 중복되니까 앞으로 빼준 거예요. 그래서 등이 접속사는 중복되는 것을 뺐을 때 뒤에 모든 품사를 다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어만 뺐으면 동사만 연결할 수 있고 또 뭐 다 뺀 부분이 많아. 그래서 명사가 남았어. 명사만. 부사, 전치사고 이렇게 다 나올 수가 있어요. 뭐 ing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rather than 요 예문을 좀 보면요. 자, I want to eat out tonight rather than 뭐 stay hom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rather than은요. 특히 같은 주어에 대한 비교를 해줘요. 같은 주어에 대한 비교. 그러니까 주어는 항상 어떻게 되겠어요? 빼서 쓰겠죠. 그래서 I want to eat out tonight. 오늘 밤 외식을 하기를 원해. 뭐보다? 집에서 있는 것보다는 외식을 하기 원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어디까지? I want to까지가 중복이 되고 있는 거다. 자, it is certainly rather than warm. 따뜻하기보다는 무덥다. 자, certainly 후덥지근하다 이런 얘기죠. 따뜻하기보다는 좀 무덥다. 후덥지근하다. 자, it is까지가 중복이 되고 certainly warm. 형용사와 형용사를 연결하고 있다. 자, 밑에 보니까 it is a means rather than an end. A means 이거는 뭐예요? 수단이라는 명사죠. 그죠? 자, 이 and는 뭐예요? 목적이라는 명사고. 그래서 여기서도 it is까지가 중복이 되니까 어떻게 명사만 남았어요. 그래서 and라기보다는 뭐예요? means, 수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자, 그러면요. 선생님, 저는요. 주어가 같지 않아도 네가 뭐뭐 하는 것보단 차라리 내가 뭐뭐 하는 게 낫겠어. 주어 같지 않게 비교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가운데서 병치를 하지 않고 병치라는 건 같은 문법적인 것을 엮어준다, 중간에서. 그걸 병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가운데서 병치를 하지 않고 rather than이 앞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요 밑에 예문이 있죠? rather than you say anything. 네가 뭔가를 말하려니 차라리 I'd speak to the manager myself. 내가 직접 매니저한테 얘기하겠다. 이런 표현도 있으니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rather than은요. 같은 주어에 대한 동일한 주어에 대한 비교를 더 많이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한번 기출 표현 한번 봅시다. 자, our profitability increased. 그 다음에 blank가 있고요. Our sales remains unchanged. 자, our profitability가 주어, increased 동사, our sales가 주어, remains 동사. 자, 주어동사, 주어동사를 연결하는 게 누구? 접속사. 그럼 여기 지금 접속사를 넣어줘야 되는데 A as a result of, 전치사죠? 여기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안 돼요.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거 품사가 뭐예요? 이거 전치사죠? 자, despite, 토익이 굉장히 좋아하는 전치사 이거 알아야 되죠? 그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뒤에 명사가 온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Even as, 아까 설명했죠? 접속사다. 그럼 rather than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떻게 돼요? 동일한 주어에 대해서 중간에서 연결을 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돼? rather than 이것도 제껴줘야죠. 정답은 C가 정답이었던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even as, rather than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가볼게요. 자, brief. 자, brief. 형용사, 간결한, 짧은. 동사, 뭐뭐에게 간단히 설명하다, 브리핑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ly를 붙이니까 뭐가 돼요? 부사가 되네요. 간결하게, 짧게. 어쨌든 brief는 짧은 것과 관련된 단어다. 그래서 간단한, 짧은, 뭐 간단히 설명하다, 브리핑하다 뭐 이렇게. 자, 출제 포인트는요. brief A on B. 예, 요거 조금 세트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brief하고의 한 세트 on 전치사. A에게 B를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A에게 B에 대해 B를 설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여기서 자, 우리가 이 on이라는 걸 좀 지워볼까요, 여러분? 이 on이라는 걸 지어보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 A에게 B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서 give 같은 거를 예를 들어보면 give him a p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 펜을 준다. 자, 이게 전치사 없죠? 자, 명사와 연결해요. 자, 목적어가 두 개란 얘기고 하나는 에게,
뒤에는 를로 해석했을 때 이걸 몇 형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4형식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러면 A에게 B를 설명해 준다라고 얘기했을 때 4형식으로 써도 될 것을 굳이 전치사 on을 넣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러면 뭐예요? 전치사 on을 넣었다는 건 몇 형식으로 쓰지 않겠다? 4형식으로 쓰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brief는 4형식으로 쓰지 않고 3형식으로만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3형식으로만 쓰는 동사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걸 수동태로 바꿨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줘요? 자, 수동태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 A라는 그 목적어, 당하는 애, 브리핑 받는 애가 주어로 좀 써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A를 주어로 쓰게 되면 브리핑 받다라는 표현이 되죠. 그죠? 브리핑 받다. 영어에서 입장을 바꿔주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PP, 과거분사밖에 없어요. 근데 과거분사가 뭐예요? 형용사. 자, 형용사를 동사화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비동사. 그러니까 be briefed 나오고 on 전치사 내려옵니다. 그래서 be briefed, on으로 수동태로 바뀐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4월 기출 표현 볼게요. will I 이제 쓸 거야? 뭐를 쓸 거야? 다음에 뭐가 나와요? 명사, presentations, reported. 여기가 보고, 뭐죠? 기록된 presentation 발표니까 이건 학과원 그냥 보고서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요 자리가 뭐예요? 요거 형용사 자리죠? 자, 형용사 어휘를 묻는 문제였는데 그 board meeting, 그 이사회에서의 간단한 뭐예요? 보고서를 나는 쓸 거야. 이런 표현에서 간단한 브리프가 나오는 어휘 문제가 실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브리프, 형용사, 동사 좀 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요. 자, attribute. attribute는요, 원인을 어디 어디 돌리다 라는 뜻이에요. 자, 잘 됐으면 덕분이고, 잘못됐으면 탓이고, 그렇게 될 뿐이에요. 그래서 원인을 돌린다. 출제 포인트 볼까요? attribute A to B. A를 B에게 돌린다는 얘기예요. A의 원인을 B에게 돌린다. 그죠? 동의어는 ascribe도 똑같아요. 그래서 ascribe도 A to B로 돌릴 수 있고요. 요거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자, 목적어를 주어로 쓰겠다. 그럼 뭐예요? PP가 필요하다. 비동사가랑 같이 PPP to가 바로 내려와요. 그래서 PPP to be. 이렇게 수동태로 바꾸는 표현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자, anonymously. anonymously. 뭐예요? 익명으로 라는 뜻이죠. 형용사형은 anonymous, 익명의 이름 모르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익명의 편지하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anonymous letter, anonymous letter. 익명의 제보자, 제보자는 누구예요? caller, 그죠? 그래서 anonymous caller 이렇게 써주면 익명의 제보자 이런 뜻이고요. 자, 여러분 여기 비교에 unanimous, 만장일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조금 잘 아셔야 돼요. unanimous는 anonymous하고 뭐예요? 발음도 비슷하죠. 근데 어휘 문제에 unanimous와 anonymous가 같이 많이 다녀요. 그래서 둘이 조금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unanimous는 만장일치, anonymous는 익명의 이런 뜻이니까 좀 비교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월 기출되었던 표현 볼까요? Because survey are filled out. 자, 그 설문조사가 filled out, 작성됐어요. 자, blank가 이렇게 나왔던 건데 자, anonymously, 익명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it is impossible to attribute the view to individual respondent 이렇게 되어 있어. 자, attribute to A to B 조금 전에 배웠죠? 그 견해를, view를 어디로? 개개인의 응답자의 것으로 돌리기는 impossible, 불가능하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개개인의 의견을 알 수 있는 게 불가능해. 왜? 익명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anonymously, 이 어휘가 나왔던 문제니까 anonymously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나온 김에 또 얘기를 해볼까요? 자, impossible이 어떤 형용사? 아까 이야기했죠?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는 어디 사이에 많이 들어가요? 진주어, 가주어 사이, it과 to 사이에 많이 들어간다. 그 표현이에요. 자, 밑에 볼까요? The orphanage received. 고아원에서 받았어요. 뭐를요? $6,000. 6,000달러를요. From 어디로부터? Anonymous donor. 예, 익명의 뭐야? 기부자로부터 6,000달러를 받았다. 이런 표현. So anonymous. 예, 익명의 기억합시다. 예, 다음 단어요. 자, refute. Refute. 반박하다. 자, 이 단어는 그렇게 쉬운 어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반박하다, 논박하다라는 동사였는데 이게 어휘 문제로 기출이 되었었어요. 명사를 볼까요? 자, reputation, 반박, 논박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빈출 표현은 refute the other side. 상대방을 refute, 반박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죠? 반박하다, the other side. 상대방, 상대편 이런 뜻이고 자, 기출되었던 표현은 이거예요. 자, 뉴스를 반박한다는 건데 자, 명사 다음에 대신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companies advertise. 그 회사가 광고한 뉴스를 반박한다.
논박한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Refute. 예, 눈도장 찍어둡시다. 자, 반박하다, 논박하다. 자, 다음 단어요. Eligible. Eligible은 자격이 있는, 적격에 라는 뜻이에요. 빈출 수거부터 먼저 볼게요. 자, 이 형용사는요. Be eligible for 전치사와 같이 써주는데 이 전치사 for 뒤에는 우리가 뭘 써줘요? 명사를 당연히 써줘야 되겠죠. 전치사니까. 근데 be eligible to가 나올 때는 뒤에 뭘 써줄까요? 동사를 써줍니다. 그래서 뭐뭐 할 자격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둘 다. 그래서 for이 올 수도 있고 to가 올 수도 있어요. 뒤에 명사, 동사에 따라서. 자, 빈출 동의어가 있는데 be entitled to, be entitled to. 자, 요거 뒤에 뭐가 올까요, 여러분? 자, 위에 eligible to 다음에 동사가 왔으니까 여기도 동사가 오겠죠, 그렇죠? 자, 여기도 동사가 와요. 그런데 얘는 동사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명사, 동사가 다 옵니다. 아시겠죠? be entitled to 다음에는 동사, 명사를 다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be qualified for 이것도 뭐 말, 자격이 되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 CF 한번 볼까요? capable, 능력이 있는. 자, 이게 eligible과 capable. 요번 최근 우리 그 어휘 문제에 나왔던 건데, 사람 주어를 썼을 때, 사람 주어에 해당되는 게, 우리 뭐 자격이 있다, 능력이 있다, 둘 다 쓸 수 있죠. 그런데 비동사가 있고 여기 for이 있을 때, 여기 뭘 쓸까라는 걸 묻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문에 capable과 eligible이 다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사람 뒤에는 뭐 capable도 쓸 수 있고, eligible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누굴 보면 할 수 있어요? 뒤에 for. 자, for은 누구 거? eligible 거. 자, capable은 누구 써줘야 뒤에? of를 써줘야 되니까 eligible 간단하게 넣을 수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be capable of, 뭐뭐 할 능력이 있는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예, 다음 단어요. 자, fulfill. 자, fulfill은 수행하다, 성취하다, 이행하다는 뜻이고, 자, 얘가 명사로 merit, fulfillment, 이행, 달성이라는 뜻이에요. 빈출 표현 볼까요? fulfill an order. order, 명령을 이행하다. fulfill an order, 명령을 이행하다. 근데 이 fulfill이 requirement, 요구라는 명사와 만나면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라는 뜻이 돼버려요. 요구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need도 있고 demand도 있죠. 그죠? 자, 요런 요구 명사와 함께 만나면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요런 뜻으로 가게 됩니다. 자, 기출되었던 표현을 보면은, 자, satisfy the demand가 원래는 나왔었어요. 근데 이 satisfy하고 동의어를 찾아라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때 fulfill. fulfill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fulfill은 이행하다, 수행하다 외에도 뭐,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자, 요구와 요구 명사와 만나서 충족시키다라는 단어, 명사, 동사 누구 있어요? meet. meet도 있죠? 자,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 단어요. accommodate. accommodate. 수용하다, 숙박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자, 빈출 표현부터 먼저 볼게요. accommodate on increasing number of commuter. 자, 수용합니다. 뭐를? 많은, 증가하는 commuter. 통근자들을 수용해요.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증가하는 통근자들을 수용한다. accommodate. 밑에 볼까요? accommodate the dramatic increase in traffic. 급격한 증가를 수용한다. 어디에서? 교통에 있어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ramatic increase는 사로 많이 나오죠. 자, increase를 동사를 썼을 때도 어떻게 나와요? increase dramatically. increase dramatically.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둘이 많이 좋아하는 단어예요. 같이 많이 다니는 단어니까 좀 알아주시고요. 자, 밑에 기출 표현 볼게요. 자, make a reservation. 뭐 해라? make a reservation. 예약해라. in advance. 미리 뭐 하기 위해서? to accommodate the parties with more than 6 guests. 뭐 이상? 6명의 게스트 이상의 가진 뭐예요? parties. 단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make a reservation. 예약해라.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accommodate. 요 수용하다라는 단어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요. forward. 자, 보내다라는 뜻이죠. 자, forward 보내다인데, 자, 부사로는 뭐 앞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토익에서는 누가 이 보내다라는 동사 굉장히 중요해요. forward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 출제 포인트부터 볼까요? forward A to B. 뭐예요? A를 B로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forward A to B. A를 B로 보낸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forward the message. blank가 있고, lapse. 뭐, 여기서 뭐, in New York. 뭐, 이렇게 되어 있으나. 그죠? New York. 여기 띄워야 되는데. 자, in New York. 그 다음에, to. 뭐 할까요? Kim's office. 자, forward A to B가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to도 있고, 뭐, 1번, 뭐, 여러 개 있겠죠? from도 있고,
한번 뭐 온도 있고 뭐 많이 있다고 이렇게 여러 개를 썼는데 자 여기다가 forward A to B 해서 여기다 to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렇게 낚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to는 뭐 목적지. 자 목적지가 어디예요? Kim's office 여기 to가 뒤에 있어요. 그럼 여기는 reps는 뭘 나타내줘요? 출발지. 아까 전에 배웠죠? From A to B. 이럴 때는 from을 넣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forward A to B에 무조건 to가 아니고 출발지와 목적지에 따라서 우리가 전치사가 달라진다라는 것도 기억을 조금 해두세요. 자, 빈칸 표현 한번 읽어볼게요. Forward a copy of the idea submission guide. 아이디어 제출 지침에 대한 카피를 forward 보내라. 이런 얘기고 a huge step forward. 뭐예요? Huge step이에요. 큰 단계예요. 앞으로의 큰 단계. 그렇죠? 그래서 forward 앞으로의 큰 단계, 한 단계의 큰 진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전이니까 come forward 앞으로 나서다 뭐 이런 뜻도 있고 자 look forward to ing 자 이 look forward to ing는 몸을 학수고대하다라는 뜻인데 이건 한국말에도 있어요. 자 우리 무슨 뜻이 있어요? 야 목 빠지게 기다렸다, 눈 빠지게 기다렸다 이런 표현 있죠? 그거 왜 목이 빠지고 왜 눈이 빠져요, 여러분? 거기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자 forward 앞쪽만 보고 있었다 forward to 뭐에 대해서 ing에 대해서 meeting.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나 너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 학수고대하고 있었어.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Yeah, forward 보내다 라는 뜻. 자 다음이요. 자 compensate. compensate는 보상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compensation. 자 보상 배상이라는 뜻이고 compensatory. compensatory 보상해라는 뜻이에요. compensate A for B 하면 어떻게 돼요? A에게 B를 보상하다.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것이 for이 사람 앞에 많이 쓰기 때문에 B를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for는 대해의 뜻이에요. 그래서 B에 대해서 A를 보상하다. 알겠죠? B에 대해서 A에게 보상하다. B에 대해서 A에게 보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The hotel compensated customer for erroneous charge. 호텔은 보상했어. customer에게 뭐를 erroneous 잘못된 charge 청구서를 보상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 다음이요. 자, authorize, 뭐뭇을 인가하다. 뭐뭇을 인가하다. 자, 형용사형, authorized, 공인된, 인가된. 그죠? 그 다음에 authorization, 허가. 그 다음에 authority, 권한, 당국. 뭐 이런 뜻이에요. 자, 빈출 표현 보면, unauthorized service center, 공인된, 뭐 service center, authorized. 알고 계셔야 돼요. 공인된,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unauthorized reproduction. 자, reproduction이 뭐예요? 생산인데 재생산이잖아요. 근데 공인되지 않은, 허가되지 않은 재생산이니까 뭐예요? 이걸 불법 복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네, 다음 단어요. 자, demonstrate. 자, 마지막 단어죠? 자, demonstrate는 증명하다, 설명하다. 어떤 뜻을 많이 나타내요, 우리가? 뭐, 나타내다, 이런 뜻도 많이 쓰죠. 그죠? 근데 demonstrate는요, 어떤 학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증명하여 설명하는 것, 그것을 demonstrate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아시겠죠? 그래서 증명하다, 모형 실험으로 설명하다, 그런 뜻이에요. 나타내다도 그냥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타내주는 거, 그걸 demonstrate라고 이야기하고, 증명은 뭐라 그래요? demonstration 이렇게 써주겠죠? 자, 동의어는요, prove, 증명하다. 그 다음 뭐 있어요? explain, 설명하다. 그죠? 자, 비교 한번 볼게요. display, 전시하다. 자, display, 전시하다, 진열하다. 이건 뭐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display, 진열한다. 라는 뜻이니까, demonstration이랑 demonstrate랑 좀 차이가 많이 있죠. 자, 빈칸 표현 볼게요. demonstrate the highest productivity. 높은 생산성을 보여준다, 나타낸다. 그 다음, demonstrate how to, 이게 잘못 나왔네요. 그죠? 자, demonstrate how to use the instrument. instrument, 기계, 도구를 사용하는 how, 방법을 나타내준다. 그래서 demonstrate, 나타내다, 보여주다, 뭐, 증명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생님과 자, 토익 기출 중요 단어를 살펴봤습니다. 자, 선생님이 단어를 설명하면서 중간중간 중요한 포인트 설명한 거 있잖아요. 그것은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여러분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시즌 3에서 다시 뵙겠습니다.